몽골의 말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고삐에 묶여서 길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초원에서 야생마 무리를 만나면 그 길로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그 안에 야생 본능이 깨어난 거죠. 우리도 사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고삐에 묶여서 초원 저 너머를 달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그 고삐를 끊고 초원으로 달려간 이가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기자에서 국내 1호 여행감독으로 변신한 고재열 여행감독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걸 끌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요? 이 캐리어 안에 제 여행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행의 이유요? 네. 보통 저희가 여행의 이유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일에서부터 도망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좋은 연애에는 좋은 핑계가 따르고 좀 나쁜 연애에는 나쁜 핑계가 따르는데 멋진 여행을 위해서 여행의 멋진 핑계를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핑계입니다. 짠. 네. 와, 지금 전 캐리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여행한 건 처음 보는데 다 어떤 책들인가요? 지금? 네, 이 책들은 제가 뭐 읽었던 책도 있고 읽지 못했던 책도 있는데 기증하려고 내놓은 책이에요. 안 쓰는 캐리어에 읽지 않는 책들을 모아서 기증하는 프로젝트를, 캐리어 도서관 프로젝트를 제가 여행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이유가 전 세계 책을 나르는 그런 좀 고상한 이유가 되는 거죠.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로 세운 그 목표치가 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설정한 책 권수는 1,000만 권입니다. 1,000만 권이요? 저는 사실 박수 한 번. 그러니까요. 네. 저는 100만 권 정도는 생각했는데 1,000만 권을 1,000만 권을 목표로 한 이유가 네. 전 세계에서 장사가 제일 많은 게 미국 의회 도서관인데 아마 좀 800만 권 안팎일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겠다. 우리가 그 네. 세계 최대 도서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만들어보자 해서 이 캐리어 한 30만 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30만 개를 날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도서관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캐리어에 책을 넣어가지고 제가, 하나 네. 강다솜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네.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 네. 제가 그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도 네. 기대가 돼요.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 여행의 이유니까. 그래서 이따 본론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여행감독 1호 고재열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은 진짜 여행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뭐가 남죠? 추억이 남죠. 그럼 저는 거기다 조금 하나만 더해서 사람을 남기는 여행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남기는 여행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 때 여행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독이 뭐지? 익숙하신 단어는 여행 작가일 거예요. 그죠? 그동안 숱하게 방송에서 보셨던 단어는 여행 작가입니다. 다 여행 작가라고 와서 여행지 소개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사람은 감독이야? 그럼 감독은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화 감독은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여행 감독은 여행을 연출하는 사람. 제가 이제 기자 일 하면서 팸투어라는 초대받은 여행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여행은 차려진 밥상에 제가 숟가락을 올리는 여행이었는데 감독은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보다 제가 계속 밥상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상을.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제 여행들을 만들었고 그 연출을 했습니다. 그럼 자 다음 드는 의문은 여행을 연출한다는 게 뭘까? 감독은 영화에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잖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의도를 영화를 통해서 멋지게 예, 그리고 해학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아카데미까지 상을 받았는데 저도 여행을 통해서 제 의도를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 의도는 뭔가? 저는 이제 여행을 연출한다는 의미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연출은 처음 이제 여행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버스에 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가 바라보면 혹시 어시장에서 이 냉동 창고에서 바로 꺼낸 생선들 보신 적 있는지 얼음 사이에 생선들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아니면 삶과 일상에 지친 건어물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예. 그래서 그 얼어 있는 또 차가운 그 사람들을 제 여행을 같이 한 다음에 그 사이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해물탕이 되든 해물찜이 되든 뭐 회무침이 되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여행을 제가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행감독이 된 이유 사실은 또 여행감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이유일 것 같아요. 요새 창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창작 직업, 직업을 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일원이고 직업을 창작했는데 왜 그럼 하던 기자를 그만두고 여행 감독이 되었나? 제가 같이 했던 여행들의 사람들의 만족감이 높은 걸 보면서 아, 좀 이런 여행이 필요했구나. 이런 여행을 우리가 원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지금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지? 펜투어를 갔을 때 특히. 그 느낌이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여기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는 사람도 또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는 지금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공항에 도착해서 흩어지는 순간 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애매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을 한번 좀 바꿔보자.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무한대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감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섬여행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가면 또 밤에 이렇게 모닥불 같은 걸 피워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자기 고백적이 돼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서로 속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이 여행에 데려와서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왔구나. 그래서 아 이런 여행을 우리가 원했구나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행 감독을 자처하고 제가 여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행 감독을 위한 준비를 뭐 어떤 걸 했을까? 뭐 사람들하고 이제 열심히 여행을 만들었는데 제가 한 것은 수제 패키지 여행이에요. 기존에 이제 어떤 패키지 여행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에게 맞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주면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만 들어주면, 그것만 해주면 좋겠는데 여행사들은 여행사의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설득을 해서 만들 만한 이유를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여행을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들 하셔서 그런 것들 해봤고 여러 여행을 만들었어요. 뭐 아프리카, 코카서스, 캄차카, 히말라야, 야쿠시마, 말라카
들어보시면 그런 곳이 있었나 하는 것도 몇 곳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지 여행, 그게 더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들까지 만들어 보면서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하는 이제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여행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제가 모든 여행을 다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고 싶지도 않고요. 영화 감독들도 본인이 잘 만드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장르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여행을 만들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잘하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행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한 여행을 만들 것인가, 누구를 위한 여행을 고민할 것인가. 좀 기존에 여행의 어떤 담론들을 보니까 전부 다 대상이 20대예요. 그 여행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여행 얘기를 하면서 설정한 독자나 아니면 청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20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어떤 그 20대에 대한 얘기인데 제 나이에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뭔가를 도전해야 된다기보다는 나한테 도전해오는 일상이 더 힘들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한다기보다는 나는 내가 나를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좀 나한테 거리를 두고 싶고 그런 좀 다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숙제를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한 10살 정도 해가지고 30, 40, 50 세대한테 이들에게 필요한 여행이 뭔가 그 고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일상에 지쳐있구나,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면 핑계가 필요하다,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좀 장기 여행을 간다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인생의 중간 정산이고 또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인간 관계의 중간 급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또 네트워킹도 되고 근데 이 네트워킹이란 게 30, 40, 50한테는 정말 필요한 여행의 핑계더라고요. 저도 사실 직장생활 20년 동안 혼자 홀연히 떠나는 해외여행을 못 해봤어요. 그러고도 지금 여행감독을 자처하고 있는데 기혼에 그리고 직장에 있는 우리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위 1%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1%만 대상으로 한 책들인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여행에 대한 담론은. 99%의 사람은 같이 가는 여행을 고민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럿이 하는 여행에, 왜냐하면 제가 가려면, 제가 떠나려면 그 핑계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개발한 거죠. 그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형성. 우리 요새 소셜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다 소셜 플랫폼들이 뭐 책을 같이 읽으면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네트워킹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셜 플랫폼들은 도시에서 숙제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야, 같이 도시를 떠나는 게 소셜이야. 같이 도시를 떠나면 안 친해질 수가 없어. 안 친해지기가 더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 안 솔직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시에서 소셜은 여전히 공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의 계기긴 한데 거기서 명함을 건네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을 또 꾸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셜보다 떠나면 뭉칠 수밖에 없고 떠나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게 유효 기간이 긴 소셜 아니겠느냐.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떤 네트워크 모형의 이제 여행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럿이 가는 여행에서는 또 뭐 이 사람들이 가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서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럿이 가는 여행들을 다툼 없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 기존에 알던 사람들하고 가면 되잖아, 친구들하고 가면 되잖아. 그게 있잖아요. 나이가 좀 젊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불가능해져요. 누가 결혼을 하거나 누가 애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서로 격차가, 경제력의 격차가 생기거나 그리고 취향들이 좀 달라지거나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다 사이가 나빠져요. 왜 내 사정을 안 봐줘? 왜 내가 바쁘대는데? 왜 내가 지금 힘들대는데? 왜 날 안 봐줘? 그러면서 그 여행 친구들이 점점점 이렇게 와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여행들은 좋은 사람들과 가는 여행이 최고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여행에다 사람을 맞추자. 그래서 앞으로 좋은 관계로 알아갈 만한 사람들과 여행을 가자. 이제 그런 모형인 거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꼈는데 이제 우리의 관계가 조금 건어물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우정이. 노력을 잘 안 해요. 같이 가려고 시간을 맞출 정도의 노력만 해도 괜찮은 사이예요. 그 다음에는 노력을 안 하는 사이가 되는데 그 사이는 어느 정도의 그 관계냐면 그냥 평상시에 약속을 해서 만나지는 않고 이 송년회 때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빈소에서 매년 만나는 관계 뭐냐면 투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유지 비용만 드리는 거예요. 유지 보수만 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모임도 시간도 안 맞추는데 그 사람들하고 여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고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여행을 만드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더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행을 기존의 패키지 여행들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또 고급지게 갈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취미에 맞게 그렇게도 돼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패키지 여행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과 같이 오는 사람 그들이 모두가 같이 좋아할 그 부분만 동강을 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 그게 이제 보편적이긴 하지만 우리 세대 또 우리 같은 어떤 정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들어맞진 않아요. 그 패키지는 만족시켜야 되는 게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치하죠. 많아지죠. 그래서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관광에 가까운 거예요. 관광.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함께 가지만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거든요. 그럼 이제 관광하고 여행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긴 하는데 관광에 비유하진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관광. 그래 볼거리가 많아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거예요. 아 멋지구나 예쁘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여행은 그 장소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 아무래도 여행 같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여행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저의 그 여행 연출법, 그 제작법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뺄셈. 그래서 저는 계속 빼요. 처음에 대상을 빼요. 대상을. 그래서 제가 여행 동아리 만들 때도 30, 40, 50이었잖아요. 세상을 살 만큼 산. 그리고 약간 좀 닳고 다른 우리 30, 40, 50이 우리끼리 가면은 좀 그 정서가 비슷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그룹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이 장르의 여행을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이 장르의 여행 감독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제열 투어라고 명명한 이제 저의 여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뭔가 어디로 이렇게 데려가고 싶은 그 DNA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어떤 좀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더 어려운 숙제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제가 풀었던 숙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인데 그 히말라야 트레킹은 하고 나서 은퇴할 뻔했어요.
거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낀 게 많은 분들이 되게 거기서 아프셨어요. 아프시고 심지어 어떤 그 이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까지 그런 분들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좀 브레이크를 잡고 좀 다지게 됐는데 좀 제가 더 준비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고산 등정을 하시는 분한테 히말라야 등정대 대장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게 간단하다. 오,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 얘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 그분은 이 등반 중에 사고로 손가락 8개를 자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할 위험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외의 답이었는데 위험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계산이 섰을 때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 그 상황을 거치고 와서 보니까 내가 다 할 줄 아나? 내가 계산을 잘 했나? 해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계속 여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학습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이제 좀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You're working every day. This is good for you. Fine things will come your way.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어떤 그 플랫폼은 어떤 식이냐면 최고 여행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시지 않더라도 자 우리가 가는 지역에 거기에 신화적인 종교적인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실 분 그리고 역사적 인문적 배경 음식도 거기 가서 단지 맛집이 어딘가를 아는 것보다 아, 그 지역은 이를테면 청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이 염지나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 나라가 해양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청어를 드시면서 그런 걸 느껴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산악 전문가한테 또 의뢰를 해서 제가 가려고 하는 여행에 그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산악 루트는 군인들이 개발을 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쪽이 집중 산악 전투 지역이어서 산악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이 산에서 안전하게 포인트로 올라가서 뭐 저격을 하든 전투를 하든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루트가 발전된 그런 얘기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룹을 짜서 내 여행의 좀 격을 그렇게 높여보려고 해요. 여행의 격이라는 게 호텔 등급을 높이거나 어디 가서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그것만이 저는 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격을 높이는 일이죠. 그거보다는 내가 그 여행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 그런 자극을 주는 요소가 많을 때 저는 이제 그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제 이제 제열투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나쁜 여행은 없어요. 그렇죠? 여행 가면 무조건 좋은 거고 일하는 데를 떠났잖아요. 나쁜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좋은 여행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캐리어 도서관이죠. 자녀분들 책으로 어린이 책으로 가져왔네요. 캐리어를 캐리어와 책을 기증하신 분이 이 어떤 책을 어떤 마음으로 기증하셨는지 좀 메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캐리어 도서관이 어디를 가더라도 기증하신 분의 그런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큰 캐리어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큰 책들이 왔어요. 도서관 아주 예쁜 도서관이죠. 일단 섬에 가서 섬마을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에 뭐 한글학교나 한국문화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핑계를 만들어서 제가 여행에 가는 이유를 만들어주니까 저 캐리어들이 제가 기증한 곳에 먼저 가 있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욕지도에 어느 빵집 이런 이제 캐리어 도서관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먼저 보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욕지들 갈 이유가 너무나 생겼잖아요. 제 여행의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장기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여행의 핑계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1948년 런던 올림픽이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간 처음 올림픽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고 나라도 아직 미군정 치하여서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 복권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선수들이 갔어요. 런던까지 가는데 20박 21일이 걸렸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국과 어떤 이제 한영 수교 뭐 몇 주년이 됐을 때 그 루트로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겠죠. 제 계획 중에 하나는 또 개마고원에 캠핑카 500대로 가서 캠핑을 하자라는 그런 플랜도 있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섬들이 너무나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루트를 만들까, 어떻게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까 하다가 지금의 연락선 체계에서 남도 크루즈 체계를, 한국형 크루즈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런 이제 또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좋은 핑계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건 재미를 추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영원히 재밌는 게 없어요. 맛있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영원히 맛있지 않잖아요. 배부르면 맛이 없잖아요. 기억해 보시겠지만 본인이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도 재밌나 해보면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재밌으려면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 의미 있는 일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말 다른 차원의 재미를 그리고 계속되는 재미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캐리어 도서관을 고민했던 것도 여행이란 게 처음엔 제가 이제 재밌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일이 되고 자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럴 때 저를 지탱해주고 설득해주는 이유가 이제 캐리어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 여행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나눌 때 이런 여행입니다 하고 제가 정리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 간섭을 하면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 선을 인식시켜서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간섭하지 않고 하지만 뭔가 집중해서 할 때는 같이 하자라는 이제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이라는 이 말로 이제 그 원칙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행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불편한 사치다. 이거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게 여행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당신이 기대했던 거에 그 사진에 그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기에 벌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추위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더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가야지 그걸 누구한테 짜증낸다고 자연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여행의 본질에 대해서 이거 불편한 사치 그리고 고생을 사서 하는 거라는 걸 좀 각인시키고 또 요즘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을 넘지 않는 배려. 한국 분들의 속성은 뭐냐면 친해지면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 사라지게 돼서 네. 그게 친해졌다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 선을 너무 넘나들다 보니까 그 상처가 되고 다음에는 더 문을 닫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선을 넘지 않는 배려라는 그런 이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연출할 때 보통 내가 여행을 연출한다. 다음 여행은 내가 연출자야. 그러면 뭐를 고민하시겠어요? 코스를 짜죠. 최고의 코스를 짜볼 거야. 코스. 그죠? 그게 어떤 여행 짜는 데 핵심이죠. 근데 저는 연출의 구력이 높아질수록 코스를 놓게 되더라고요. 코스는 심지어 없어도 돼.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제 고향 동네에 있는 섬에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여행을 다 짜놨는데 태풍이 불었어. 그래서 여행을 이제 취소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 있진 않았지만 그래 이제 제월토 가는 거야 했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된다고 해서 그리고 바쁜 와중에 그때 날짜 빼놨는데 약속도 안 잡았는데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정읍에 내가 아는 고택이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거기 가서 이 처마에 비 떨어진 소리만 듣고 오자 그래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을 얘기했더니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서 정말 비틀어진 것만 보고 또 뭐 중간에 한번 찻집 가서 또 비틀어지는 것만 보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행을 마치고 가는데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 그런 한옥에 비가 똑똑똑 떨어지고 그냥 그걸 멍때리면서 바라보는 내 모습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설렘을 연출하는 것이다. 사실은 근데 그 설렘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와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설레고 또 거기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서 설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또 여행지에 대해서 나 거기 가보고 싶었어, 뭐 보고 싶었어 그것도 오는 거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 만남의 설렘을 중요시하고요. 그 설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행의 성패다. 우리가 모든 건 때가 있다라고 이태리 타올께서 말씀하셨죠. 아재개가 나오는데 그 자연과 만날 때는 때가 중요하죠. 어떤 때에 어떻게 만나느냐. 그때 만나야지 노을 때 가야 예쁘고. 그러니까 이 서해 쪽은 저는 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때 많이 가거든요. 노을이 가장 예쁠 때라.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거쳐갈 무렵은 남도의 섬에 가요. 그러면 봄이 먼저 와 있어요. 봄을 먼저 맞이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과 자연의 만남일 때 이제 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람들을 여행에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중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또 여행의 기술의 또 한 장을 차지하는데 저는 그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끌어내기라고 봐요. 끌어올림. 끌어내는 거는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은데 하나는 내 사연. 내 사연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내 지식. 지식을 끌어내거나. 둘 다 재밌어요. 그런 이제 나의 이야기로. 그리고 또 나의 무대가 되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나의 지식을 나누는 계기가 돼요. 저는 적절하게 잘 뽑아 먹어요. 어떻게 뽑아 먹은 적이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옥에 그냥 처마에 비떨어지는 소리만 들어가자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차에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그때 반도체학과 교수님을 불러서 마이크를 쥐어드리고 교수님 반도체 얘기 좀 하시죠 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건 뭐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그때가 이 한일 갈등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그게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면 이 정도의 어떤 품을 들여서 만회할 수 있고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모두가 걱정만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여행을 가서 반도체 특강을 들을 줄은 알았을게 몰랐을게 몰랐겠죠. 하지만 너무나 재밌게 듣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끌어내기가 중요하고 저는 이제 끌어내다 지금은 어떻게 끌어내냐면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듣고 지식을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행 감독으로 세워요. 그리고 저는 옆에 좀 더 비켜서서 여행 프로듀서. 그래서 이분이 당신 정도면 충분히 이 여행을 연출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분명히 나보다 당신이 연출하는 게 더 뛰어나다. 이를테면 지난달에 삼천포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 삼천포를 다녀왔을 때 삼천포 출신의 지인에게 삼천포 여행을 연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의 어떤 말 때문이냐면 본인이 삼천포에서 어린 시절 자랄 때는 이 항구를 벗어나고만 싶고 더 넓은 세상으로만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와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도 되고 내가 완전히 도시인이 돼가지고 다시 삼천포를 갔더니 내가 떠나오고만 싶었던 그 도시가 조그만 어떤 그 도시인의 시각으로 좋은 게 보이더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삼천포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도시인이 되었다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선에서 삼천포가 재발견된 그 당신의 시선으로 우리는 삼천포를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좀 만들었고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끌어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 그 모임 안에서도 현실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생기게 다 돼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숨을 곳을 좀 만들어다겠다. 여행에 최대한 그런 여행이 좋은 여행이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같이 하는 그런 여행이 최고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같이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 자신감을 가지고 리드하는 사람이 꼭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래 누군가에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내면 최대한 그래서 그런 그 혼자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두면 좋더라고요. 이 여행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장르로 가서 그럼 이제 어디를 여행 갈지 여행 가면 좋을 때 사실은 이렇게 여행 감독에게 물어보면 처음 만났으면 만약에 처음 만났다 그러면은 뭐부터 물어보시겠어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그것부터 물어보시겠죠. 예. 그럼 어디로 여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뭐 좋은 데가 너무나 많지만 조금 압축적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섬입니다. 섬. 우리나라에 4천 개 정도의 섬이 있다고 해요. 예. 유인도는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섬 이름을 대보시라고 그러면 한 10개 정도에서 끝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연홍도라는 섬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연홍도를 이제 예술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연홍도라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갔더니 어느 집에 우리가 민박하는 집에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우리 집의 4배예요. 그 다음에 양문형 냉장고가 2개나 있고 뭐 그런데 식당을 하는 집도 아니고 여쭤봤더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재벌그룹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섬에 1년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와서 그냥 멍 때리고 간대요. 뭐 낚시를 하거나 뭐 산책하거나 근데 그 마을에는 아무런 숙소도 없어요. 슈퍼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묵으면서 자고 이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가면 TV 내려오고 또 냉장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같이 간 청년들한테 자 우리 여행이 여기가 시작이었지만 여행의 끝이다. 이 재벌 회장이 너희들이 가고 싶은 좋은 리조트에 안 가봤겠니? 뭐 어떤 여행이든 안 해봤겠니?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 섬에서 우리가 지금 멍때리려고 하는 거를 하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행의 시작과 끝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죠. 저는 이제 섬 여행을 권하는 이유가 여행감이 높기 때문에 여행감. 여행감이란 거는 간단히 표현하면은 지금 여행 왔다 하는 이 느낌이에요. 그 여행감이 오는 비결은 단절에서 오는 거거든요. 단절. 섬에 데려가면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똑같은 감상을 얘기해요.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정말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섬에 이장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 섬에 이장이면서 우체국장이면서 그 다음에 잔치할 땐 돼지도 잡아 그리고 뭐 이거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해야지 섬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그들한테 그걸 바라보는 섬에 온 사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섬이 여행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행의 본질은 저는 오해의 미학이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봐서 저기에 있는 꼬부랑 우리 할매가 갯벌에서 정말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서 이렇게 바지락을 캐고 있는데 멀리서 보는 이 젊은 놈은 누워서 여긴 목가적이야 좋아라고 하는 그게 그 오해의 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의 세계란 건 제가 봤을 때 모호한 거예요. 그 모호한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와요. 대부분 다 착각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섬여행을 저는 권해드리고 저는 그런 누군가를 모시는 여행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같이 친구여야 돼요. 친구가 되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
그래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성의가 있으니까 같이 내놓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여행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여행을 다녀오면 사람이 남는다. 그게 제 여행의 기술의 본체다 라고 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어디론가 좀 떠나야겠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재열 투어를 함께 하신 분들이 와 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재열 투어를 저희는 지금 설명으로만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었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구체적인 경험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연이라고 하고요. 혼자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많이 다녔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저라는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곳만 가게 되고, 또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함께 여행을 하면서 혼자 왔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들, 또 먹지 않았을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속으로 신명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 저 혼자 왔을 때의 뭐 10배, 많게는 100배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갔던 여행에 좀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삼천포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서 오셨고, 또 제가 아는 사람의 그분이 삼천포 여행을 만들었고, 또 그분이 또 아는 친구의 아구찜, 아구 수육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아구 수육에서 중요했던 거는 아구 수육의 아구 간을 얼마나 내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구찜이나 이런 거에 아구 간이 거의 포함 안 돼요. 신선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신선하니까 포함이 되고, 그 친구분이 와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아구 간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묘미죠. 함께 갔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했던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럿이서 여행을 하면 나의 한계가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나를 가둬뒀던 그 울타리가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요 옆에 계신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까 잠깐 강연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다둥이 어머니이시라고요. 어떻게 이 재열투어에 함께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제가 이제 거의 육아를 독박으로 하는 편이에요.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바빠서. 근데 마침 이제 그 고 전 기자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 단편 여행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신 사량도, 삼천포 사량도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셨는데, 그 전날쯤에 친정 엄마께서 집에 오신 상황이어서 이제 엄마께 제가 혹시 이 여행에 참가해도 될까, 혹시 아이 네 명 케어를 도와주실 수 있냐, 네, 네, 이렇게 해서 엄마께서 그럼 갔다 와라, 고생 많았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거의 10여 년 만에 이렇게 이 여행에 극적으로 여행 하루 전날에 이렇게 참가를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참가자 덕분에 제 여행에 재미있는 숙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숙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둥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은 혼자 여행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 고민 주제는 그 남편 자식 다 두고 떠나보는 생애 첫 여행,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고민을 던졌더니 이 다둥이 어머님들이 그러면 우리끼리 조를 나눠서, 그러니까 남편들은 잘 못 믿겠으니 조를 나눠서 한 조는 먼저 다녀오고 그때 봐주고 다른 조는 가보자. 그러니 또 여행에 오셨던 분이 저희가 어린이 전문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속도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행뿐만 아니라 육아도 품앗이가 되고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네요, 아무래도. 네. 자, 다음 분은요,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함께하는 여행이 혼자 가는 여행보다 나의 울타리를 더 넓혀줄 수 있구나, 그거랑요, 캐리어 도서관이었어요. 캐리어 도서관 관련해서 자원봉사하고 계신다는 분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저분처럼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강동구에서 온 진섭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일단 페이스북에서 이제 얼굴을 뵙기 전에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캐리어 도서관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댓글로 너무 재밌겠어요. 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제가 있는 책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겠구나 해서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도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지나가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쓰레기 버리는데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책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책을 막 넣는데 이게 넣으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낼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마치 산타 선물 꾸리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진선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본인 그 캐리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그 버려지는 캐리어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재활용던 곳에 얘기를 해놔가지고 벌써 한 10개 가까이 제 캐리어를 모아두셨더라고요. 와,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이 여기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감독을 자처하면서 여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은 거는 아 이런 감독들이 많아져야겠구나 우리 생활 주변에 그리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여행을 연출하는 이제 감독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여행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어떤 뉴질랜드 트레킹 여행을 사람들을 모아서 꾸려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런 스스로 여행 감독의 역할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하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신동하라고 합니다. 고재열 기자님하고는 코카서스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젠 그때 만났었고요. 거기서 맺은 335 된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곰돌이 투어라고 작년에 그 상해하고 그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 코카서스 팀하고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그냥 그 25년 직장 생활하는 그냥 아재예요. 아재인데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여행이 끝나고 나면 하나의 마을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톡방을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소식이 너무나 궁금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어느 마을은 경사가 나고 또 어느 마을엔 좀 아픈 일이 있어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게 생기는데 도시인들한테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준다는 거, 마음의 마을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거는 이 여행이 갖는 큰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의 마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내 삶이 좀 풍성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의 경영자라는 별명을 가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살에 죽지만 65살까지는 땅에 묻히지 않는다. 젊고 늙었다는 것은 몸의 노화, 나이의 노화가 아니라 바로 꿈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나이 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이루지 못한 꿈에 지금 핑계만 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꿈을 다시 설계하고 뛰어볼 때가 아닐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Don't need a money,